어린 시절에도 못해본 경험을 공항마을에서 다 해봤네요. 미꾸라지가 무는데! 진짜? 진짜? 아니야. 아니, 왜 잘 못 잡아요? 시원은 대공모에 발 담그고 동심으로 돌아간 시간,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산으로 폭 둘러싸인 마을인데도 불구하고요. 발길 닿는 곳마다 다양한 풍경들을 품고 있었는데요. 이곳은 공황에 이어 용에 관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공황마을의 또 하나의 명소, 구룡소입니다. 저 소에서 아홉 마리의 용이 나와서 일로 나가가지고 저 올라간 구룡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글로 올라가서 그 골로 아홉 골로 한 마리씩 들어가 이제 그 구룡골이 됐고 여기서 아홉 마리의 용이 나왔다 해서 이제 구룡골, 구룡소. 저 물속에 굴이 있다는 이야기도 용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도 믿거나 말거나지만 이야기 보따리들을 줄줄이 만들어낼 만큼 신비한 자연 앞에서 또다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의 인기에 힘입어서 방방곳곳 어딜 가나 둘레길을 만나볼 수 있게 됐는데요. 공황마을 둘레길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둘레길을 따라 걷던 중에 만난 고랭지 배추밭이에요.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푸른 물결. 배추밭 풍경 정말 장관이죠. 공황마을 주민들의 땀이 배어있는 이곳이 여름날에 멋진 낭만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산촌에 펼쳐지는 낭만의 능선이라고나 할까요?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그렇죠. 정말 푸르라요. 아니, 이건 뭐예요? 거기에 고개 익는 풍경까지 더해지니 공황마을 최고입니다. 아우님, 지금 고기를 또 이렇게 굽고 계세요. 고기가 제가 아까 전에 무슨 냄새인가 하면서 왔네. 쌀이나무 꼬치구이라고. 쌀이나무? 이게 쌀이나무예요. 네, 쌀이나무 삼겹살 꼬치구이. 네. 옛날에 저런 석쇠가 없을 적에 꽁치 고등어도 이렇게 이제 엉글레 놓고는 이제 꼬먹었던데 요새는 이 쌀이나무도 꼬먹은 향도 좋고. 해초리 빗자루로 사용되는 줄만 알았던 쌀이나무가 훌륭한 한약재기도 하다네요. 삼겹살에 오늘 잡은 물고기들까지 모든 끼워서 구워먹는 쌀이나무 꼬치구이. 공황마을의 별미입니다. 진짜 별미네요. 선생님은 여기 원래부터 사셨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온 지는 2009년도에 와가지고요. 2010년도부터 생활했어요. 그럼 벌써 한 4년 정도 되셨네요. 마을 분들이 좋고 저도 적응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고 또 뭐 아니면 가족이나 형제 같은 그런 분 이걸 느껴요. 아, 맛있겠다. 최고 맛있는 거를 골라서. 아, 이게 뭔가 평소에 보던 거랑 달라 보여. 산 좋고 물 좋고 주민들 인심까지 넉넉하니 어찌 봉황마을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쌀이나무 꼬치구이는요, 정말 별미 중에 별미였고요. 어르신들과 함께 잡은 미꾸라지 매자가 들어간 어죽까지 몸보신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아, 정말 제대로 하셨네요. 낯선 것들을 무조건 경계하고 보는 도시와는 달리 뭐라도 하나 더 내주고자 하는 마음부터가 감동이었고요. 고향보다 더 푸근한 정이 느껴지는 공황마을에서의 하루. 그 잔잔한 행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때쯤에 공황마을에 도착했는데요. 어우, 몇 년은 만난 분들처럼 정말 정이 푹 들었습니다. 이런 발길 닿는 곳마다 멋있는 풍경들, 그리고 넉넉한 인심까지요. 아버님도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유,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공황마을로 놀러 오세요. 네, 가겠습니다. 공황마을로 오세요. 멋진 풍경 속 구비구비 이야기가 함께 흐르는 산촌마을 나들이 어떠셨나요? 예상치 못한 풍경을 만나거나 색다른 즐거움과 마주할 때 그 행복감은 더 크기 마련인데요. 삭막한 세상 그저 반겨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한 멋진 하루였습니다.
아니 보는 내내 제가 다 힐링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족대로 물고기 잡는 거 돈 주고 요즘 어디 가서 잘 체험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좋은 추억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봉황마을에서 재미있게 물놀이도 즐기고 또 물놀이하면 배가 고파지잖아요. 맛있는 음식까지 먹을 수가 있어서